임용고시 준비한다고. 네? 아, 네. 이거 부인님은 허가 아주 좋아요. 사람이 시험을 만나는 것 같지. 아, 이 방은 여기 선생님이 되고 이 방에 쓰는 사람은 공무원이 되지 않나? 자, 여기 배파로. 아, 여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? 아, 그게 고인이 됐지. 예? 자살을 했지. 이번에도 시험에서 떨어졌나 봐. 아, 이거 시험이 다 그렇잖아. 누가 붙으면은 누군가는 떨어지는 건데, 아, 이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건물에서 뛰어내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말이야. 아유, 참. 이번은 더. 아유, 걱정 말아요. 어?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니까. 아, 그리고 이 방에 사는 사람은 방 안에서 목을 맸어, 목을. 그래도 여기가 나름 명당이라고. 명당. 응? 아씨발 좀만 더 하면 된다고. 저도 재미없으면 재직이 처음 만난다. 아, 오빠 어떡하나. 오, 씨발 저리 못다. 이 자식들 너 몇 마냐? 사람이야 이 자식들. 불러. 계속. 아이고. 상태가 좀 어떤가요? 담당 의사 선생님 말로는 최소 두 달 이상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답니다. 아니, 이사장님께서 나같이 스마트하고 젊은 교감을 영입하셨을 때는 이 학교를 뭔가 좀 프레쉬하게 좀 운영하려는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진진 선생님, 아니 그 등치에 그딴 애들 하나 못 막습니까? 체육선생이? 대학 때 전공이 뭐였어요? 그렇죠. 무용 전공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좀 비녀 있어가지고 제가. 내가 그놈들 진지하게 퇴학시키자 그랬죠. 그때 퇴학시켰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? 핸드폰 압수했다고 그 정도인데 퇴학시켰으면 칼 들고 찾아갔겠죠. 뭐요? 송쌤! 왜? 내가 틀린 말 했어? 송인지 선생님? 네. 그럼 뭐 애인이라도 하나 만들어봐요. 그렇게 삐딱하게만 사시지 마시고. 경호부장 선생님? 네. 어쩌실 거예요? 병원에 누워계신 선생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거냐고요? 그놈들 졸업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퇴학시키지 말자면서요. 뭐래더라? 선생은 학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. 학생은 포기하면 안 되고 선생은 포기해도 됩니까? 기간제 교사 공부하시죠. 아니 계약이 코앞인데 구해집니까?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하여튼 교무부장 선생님이 다 책임지세요. 네. 그리고 앞으로 교내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퇴학입니다. 이 썩은 충치 같은 새끼들은요 제때 그냥 확 뽑아버려야지 그냥. 안 그러면 이빨 다 썩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. 아이고 근데 지금 기간제 교사가 구해질까요? 늦은 것 같은데. 더구나 박쌤반이면 3반씩 사잖아요. 3학년 4반이면 그 문제아들 모아놓은 반이죠? 아휴. 기간제쌤은 힘들 것 같은데. 그럼 허영지쌤이 맡으면 되겠네. 제가 왜요? 전 이미 반 있잖아요. 아, 지선생님! 지선생님이 맡으시는 거 어때요? 아무래도 남자쌤이 더 좋지 않을까요? 제가요? 아니 3학년은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체육선생이 3학년을 맡는 거 아무래도 좀. 아니 그리고 제가 또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놀라고 그러면 자꾸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. 아 캄다운. 아.
선생님, 안녕하세요. 남전이 무너질 때 그냥 가요. 아니 뭐 불만 있으신가? 불만 있으면 담배 못 피지 병신 새끼야. 학생들 담배 끄자. 하, 이 아저씨가 기쁜형에 뭘 쳐박으셨나. 아 말 안 들려? 뻗으라고. 방학도 끝나고 기분도 X같은데 한번 뜰까? 학생들 교복 입고 담배 피면 안 되지. 아. 아, 존나 너 어디 부모야? 선생인가? 티처? 담배 끄자. 아, 아, 아. 졸업식 날 실착난 선생 배탈하러 오는 거네. 맞네. 이와. 아, 씨. 그 선생이나 같은 입원실 쓰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. 좋게 말할 때 담배 꺼라. 아, 얘 피곤한 스타일이구나. 아, 그럼 어쩔 건데? 오~ 뭐지? 나 진짜 당황스럽네. 아, 대박이야. 깡패 새끼야. 뭐야? 뭐하는 새끼야 저거. 아, 오늘 일진 X같네. 근데 존나 멋있지 않냐? 아, 뭐 하는 완전 내꺼 냄새나. 야, 박은혜 너 진짜 냄새나? 아이, 씨발. 대놓고 또라이. 헐, 저 깡패 새끼 진짜 선생이었어? 어텐션 플리즈. 나대기 선생님께서 병가를 내신 박시창 선생님을 대신해서 3학년 4반 담임을 맡으시겠습니다. 자, 그럼 수업 준비하세요. 네. 첫 담임이 3학년 4반이네요. 운명 따윈 믿지 않지만 신이 있다면 참 가혹하네. 아, 왜? 그분이 무슨 문제라도. 곧 알게 되실 겁니다. 작년에 교감쌤이 애들 오열반으로 나눴거든요. 그나마 박시창쌤이 애들 잘 이어잡았는데 졸업식 날 일이 좀 생겨가지고. 진짜 진짜 여기가 3-4예요. 저 잠시만요. 네. 아!
얘들아 안녕? 오늘 처음 보는데 아는 얼굴도 있네? 반갑다. 앞으로 잘하자. 쭉. 1년 동안 싫든 좋든 함께할 내 이름은 까불다 맞는다. 자, 조용 조용. 너네들은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이름 가지고 놀리기냐? 놀리지 마라. 내 이름은 클, 대, 그릇, 기, 큰 그릇이라는 뜻이다. 자, 이제 출석 부를 테니까 이름 부르면 손 들어. 고유진, 권동재. 네. 넌 담배 끊어라. 네. 저 허쌤. 네. 그 오늘 그 개강이 아니고 그 계약했잖아요. 네. 계약 파티 같은 거 안 하나요? 계약 파티요? 나쌤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. 그런 건 대학교에서나 하죠. 아니 그래도 제가 온 첫날인데 한 잔 안 해요? 교사는 계약하면 바쁩니다. 일반 회사하고는 달라. 그래서 학기 중에 월차 이런 휴가 같은 것도 없으니까 학기 중엔 회식 이런 거 안 합니다. 아 그렇구나. 허 선생 오늘 약속 있나 봐? 어? 또 소개팅? 네? 아, 아 그런 거 아니에요. 왜? 오늘은 누군데? 의사? 아니면 변호사인가? 아 그런 거 아닌데 그 뭐 그 뭐라 그러더라 그 외국계 금융회사 펀드 매니저라나?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진짜 억지로 나가는 거라서. 억지로 가시는 거면 저랑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? 제가 고기를 안 먹어요. 자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제가 교문까지 가방 들어드릴게요. 지지혜 선생님, 제가 볼 땐요 허영지 선생이랑 잘 될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.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모르시죠? 그러니까 솔로시지. 아우 놀라. 아우 씨. 아 왜 그래? 씨바 진짜. 아 근데 이거. 이 보드복 진짜 예뻐. 아 뭐야. 사던가 이년아. 돈이 없어. 그럼 내버 입고 타세요 그냥. 얇아하잖아. 돈만 사. 23만 원이면 27시간 하고 35분을 일해야 되는데 하루 4시간 주 5회 5, 4, 20 시급 얼마야? 8,350원. 일주일이면 16만 7천 원. 그럼 2주. 적금 떼고 세금 떼고 여러 가지 떼면 한 달. 니네 같이 엄카 쓰는 애들이 뭘 알겠냐? 그럼 말던가. 나라야 은혜야. 왜? 우리 은행을 한번 털어볼래? 뭐죠 이거? 드티 너 마 돌았나 봐. 예. 우리한테 털릴 은행이 있으면 거기 돈 맡기겠니? 그치? 응. 아 어디 한 방에 돈 벌 수 있는 데 없나? 아 연예인들은 맨날 수천만 원씩 번다는데. 아 우리 반 이혜린이 연예인 지망생이니까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? 그건 연예인이니까 할 수 있지. 근데 넌 연예인이 아니잖아. 야 너 좀 어이없다. 네가 우리 예린이처럼 예뻐? 아니면 노래 잘해? 연기는 할 줄 알아? 나래야 돼.
원래 자기 주제도 모르는 애들 진짜 많아. 야 예린, 너 존나 재수없다. 원래 예쁘면 좀 재수없어도 돼. 가자. 제가 더 재수없지 않냐? 아 진짜 꼴보기 싫어. 아 저 시발년은 무슨 이혜린 몸종이야 뭐야. 존나 병신 같은 년이. 우리 경은이 알바가 필요하구나. 개꿀 알바 있는데 해볼 거야? 뭔데? 할 거야 말 거야? 언젠데? 오늘 밤. 얼마? 10만 원. 콜. 콜? 콜. 나이스. 나이스. 아? 야 미친년아 저 새끼들 뭘 믿고 알바를 해? 저 새끼들은 안 믿어도 돈은 믿어. 아 이 돈에 환장한 이 또라이 같은 년. 펀드는요 이게 돈을 빵빵하게 해주는 거예요. 영지씨. 네? 재테크 관심 있으세요? 뭐 펀드 재테크 그런 거 잘 몰라요.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. 하긴 교사 월급 쪼개서 투자하는데 무리가 좀 있긴 하죠. 아, 그래도 여자치곤 그쵸. 제 직업상 돈 문제에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. 네, 꽤 까다로워 보이세요. 이 맞벌이는 기본이고요. 요즘 시대에 혼자 벌어서 남들 쫓아가겠어요. 그쵸. 저는 결혼해도 일은 계속 하려고요. 퍼펙트. 잠시만요. 안녕. 아, 어제신 더 나오시 잘만이다. 아, 어쩔 줄 몰라. 이제 해봐. 아, 죄송해요. 중국 바이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. 저희 어디까지 얘기했죠? 그 맞벌이. 우리 여성분들 결혼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하려고 교사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? 우리 결혼하고 나면 영지 씨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제 월급 대부분을 펀딩에 넣으면 제가 평균 8%의 수익을 내거든요. 8%면 아주 높은 수익률이에요. 아, 제가 너무 제 자랑만 했나요? 하여튼 그렇게만 하면 10년 안에 수도권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참고로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혼수로 부동산을 해오진 못하고요. 부동산. 이 문제만 해결하면 자산이 눈덩이처럼 커질 거예요. 네. 저도 결혼해도 일은 존나 하려고. 아, 생각보다 되게 거친 면이 있으시네요. 저희 애들한테 안 그럴 거죠? 저희 애들이요?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? 부끄럽네요. 영주 씨, 제가 급하게 가봐야 될 때가 있어서요. 아, 네. 애프터 신청해도 될까요? 아니요, 제가 핸드폰이 없어요. 어디야? 괜찮아? 너무 아파. 나대기 쌤? 쌤이었어요? 아니 부딪히진 않은 것 같은데 아픈 데가 어디야? 아, 여기야? 쌤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? 아니 나는 변태. 와우! 교통사고에 성추행까지 하시네. 나대기 쌤 좆됐네. 어떡하지? 이거 완전 빼박 미투카. 또 너희들이냐?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앞으로 잘하라고 쭉. 에 우리가 양아치예요? 우린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. 있는데. 성추행을 하니까. 하니까. 영상으로 남기는 거죠. 아 신성한 학교에 비투 선생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? 그러고 나 괜찮아. 안 되겠다. 니들은 좀 맞자. 아우 성추행에 폭행까지. 아 이건 빼박이지. 좋아. 적당히 해라. 쟤 이런 짓까지 하냐? 맞아. 동자 난 괜찮아. 엄마가 두부 사오라 했던 것 같은데. 야 같이 가. 쌤
안녕히 계세요. 야, 야, 같이 가. 야, 알바비는. 야, 이 미친 새끼들아. 그만 가보겠습니다. 야, 정남은. 네가 뭐랄까 짱이냐? 짱은 무슨. 저 그런 거 관심 끊었습니다. 새끼. 무지하게 폼잡네. 정남은. 어? 예린아. 안녕. 안녕. 너 무슨 좋은 일 있어? 어. 나 완전 대박 좋은 일 있어. 그래? 뭔데? 이따가. 비밀. 이따 교실에서 애들 있을 때 발표할 거야. 뭔데? 나 먼저 알려주면 안 돼? 아, 안 된대. 그럼 너 이거 내가 애들한테 말할 때까지 비밀이다. 응. 진짜? 응. 약속? 약속할게. 아, 저 씨발. 나 알겠습니다. 와. 아, 진짜? 대박. 잘해라. 내가 직접 찍은 거야? 응. 야, 저 씨발 새끼. 야, 대한아. 너 나문이 존나게 까고 싶지? 어. 존나게. 맞짱 떠서 이길 수 있겠어? 아이씨. 그건 안 되지. 너도 지잖아. 아이 씨발라마 이씨. 무시하지 말자. 어, 미안. 아, 야, 빼. 안 돼, 우리가 저 새끼 때문에 쪽팔려서 학교 댕기겠냐? 어? 벌써 애 새끼들 사이에서는 저 새끼가 학교 짱이라고 소문났대. 아, 씨발 존나 가오상하잖아. 그러니까 네가 말만 해. 그냥 애들 싹 다 모아서 조사벌라니까 그냥. 오케이. 우리 대한이가 수고 좀 하자. 내가? 너가. 내가 왜? 일단 가자잉. 내가 왜 하냐고. 너가 하지 누가 해, 병신 새끼야. 내가. 좋은 아침. 좋은 아침. 좋은 아침. 예. 허쌤. 좋은 아침. 아, 허쌤.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그 우리 반 정남원 있잖아요. 걔가 우리 학교 짱인가요?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. 호봉도 낮은데. 하여튼 애들 서열 그런 거 관심 없어요. 그거라면 제가 또 우리 학교 서열 10%는 다 꿰고 있습니다. 정남은 혈액형 B형, 키 180, 몸무게 68. 그 녀석이 꽤 잘합니다. 중학교 때부터 쭉 짱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철이 든 건지 어느 순간부터 일진에서 빠졌어요. 정남은이 이혜린 좋아하잖아요. 뭐 이혜린한테 잘 보이려고 일진 떠난 거거든요. 사랑을 위해 왕관을 버린 남자 뭐 그런 거죠. 절대다. 왕관 같은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튼 지금 조성구와 백진환이 짱자리를 놓고 살벌한 기싸움을 하고 있죠. 지진 선생님, 왜 일진 애들 족보는 깨고 다니세요? 혹시 걔들한테 찍힐까봐 미리 예방하시는 건가? 제가요? 참!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. 나대기 선생님, 선생 처음 하시니까 내가 노하우 하나는 알려는 드릴게. 일진 애들은 그냥 무슨 짓을 하든 신경을 쓰지 마세요. 괜히 끼어들었다가 애들한테 찍히면 우리도 책임 못 집니다. 아니, 선생이 학생을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안 될 일이죠. 나 선생님 생각보다 용감하시네요. 싸움 좀 하세요. 아니요, 전혀 못합니다. 근데 허쌤, 뭐 안 좋은 일 있어요? 네? 아, 아니에요. 왜? 어제 소개팅했던 남자가 별로였나 봐. 펀드 매니저면 연봉은 쓸 테고 머리숱이 없었나? 아, 아니에요. 머리숱이라면 제가 또 자신이 있습니다. 아이씨! 진짜 조카 18색 색연필 어디다 뒀지? 나래야. 응? 뭔데? 와, 이 사람 SB 이진영 대표 아니야? 나 어제 SB랑 계약했어. 이진영 대표님이 나 완전 밀어주겠대. 야! 얘들아! 예린이 SB랑 계약했대! 봐봐.
진짜네. 아 좋겠다 예린아. 우리 예린한테 미리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곡 받았어? 음원 언제 뜨는 거야? 좀 있으면 데뷔하는데 니네한테만 특별히 먼저 들려줄게. 야 나한테 첫 번째로 들려줘야 돼. 알았지? 야 조용히 좀 해. 예린이 SB랑 계약했대. 근데 그냥 연습생 된 거 아니야? 그니까 연습생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연습만 존나 하다가 그냥 벌어지는 애들이 어디 한둘이냐고. 김나라! 왜?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! 이게 뒤질라고. 괜찮아 맥도. 아, 이 시발이 진짜 존나게 없네. 야 잘해라. 담배는 빨러 가자. 나중에 보자. 야 같이 가. 연습생에서 데뷔하는 게 우리 반에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어려울 거. 쟤 비유 개쩔었다 씨발. 야 니네같이 사람들만 패고 다니는 찜따들이 뭐여겠니? 진짜 가짜나서. 이혜린 내기할래 씨발? 니가 뜨나 내가 서울대 가나? 야 난 이 새끼가 서울대 간다 해 내 전재산 겁나? 어?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둘 다 나가리야 나가리 알아? 야 니네 졸라 웃긴다. 전부터 재수 없는 건 알았는데 오늘 재수 쩐다? 야 나가리 다 다쳐 패기 전에. 너 지금 여자 때리겠다는 거야? 아 진짜 최악이다. 야 너 존나 재수 없어. 씨발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게 화장 바른 존나 해가지고 야! 뭘 한다고 짓거려. 아이씨 예린아 괜찮아? 야 새끼야! 남은아! 아이고 진짜 여기가 학교입니까? 깡패 양성소입니까? 교실에서 폭력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. 타이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. 폭행한 정남은이 교칙에 따라 퇴학 처리하세요. 퇴학이요? 그건 안 됩니다. 교감쌤,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. 교칙에 따라 퇴학 처리하세요. 남은이가 또다시 사고를 치면 저도 같이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. 교감 선생님,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. 교무부장 선생님, 지금 나대기 선생님이 제재했다고 편드시는 거예요? 제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. 아이고 진짜. 이번이 마지막입니다.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때 무조건 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. 그리고 나 선생! 그 애들 보기 안 좋으니까 전동휠인가 뭔가 그거 좀 그만 타고 다녀 좀. 아이씨 진짜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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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진한 애들이 정남훈이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. 나대기 선생 환영식도 못했는데 이제 곧 송별식 하게 생겼네. 송별식은 꼭 합시다.
아문이 퇴학 막아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선생이라면 누구라도 했을 일인데. 아닐걸요. 솔직히 처음엔 좀 걱정했었는데 나쌤 좋은 선생님 되실 거예요.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야! 야! 너네가 지금 술 먹었다고 그러는 거야? 니들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말이야? 알바년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진짜 년? 아저씨 욕하지 마세요. 하쭈! 너 지금 나한테 객이냐? 야! 알바년을 알바년이라 그러지 그럼! 아르바이트년 영어로 해주래? 아 왔다! 허쌤!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. 네? 벌써요? 잠시만요. 뭔데요? 아주 너... 너 날로 보는 거냐? 알바라고? 니네 MLB가 너 여기서 일할 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던 싸가죽게 하라고? 왜 우리 엄마 아빠까지 욕하고 지랄이야! 엄마 깜짝이야. 야!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년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! 사장 나오라 그래. 사장! 니들 이 동네에서 장사 다 한 줄 알아! 알아! 내가 누군 줄 알아?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요. 아 제가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아 영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. 제 과외쌤이 되어주십시오. 네? 나쌤! 어디 가세요? 부탁이 그게 다예요? 아 진짜? 사장 나오라 그래! 나요! 사장 나오라! 뭐야 이 새끼야? 너 안마! 뭐야! 노라! 와 이 새끼야! 아! 야 나 노라! 에이씨! 이 새끼 봐! 너 이 새끼야! 야 이 새끼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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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아! 아!
피를 봐야겠냐? 대안아, 공재야. 아, 저 전라도 촌놈 새끼. 불화를 탈락이 전부터 내 딱그렸던 거 알고 있지. 알지? 아, 내가 시키면 네네 그리고 존나 뛰던 새끼가 좀 컸다고 나랑 맞먹으러 간다. 진짜 어떡하지? 어떡할까? 야, 아가리 다치고. 안 되냐? 성구야, 새끼는 자꾸 멀떠해, 병신아. 야, 이해가 안 가? 넌 내 위치야, 병신아. 됐고, 토요일 날 보자. 준비 잘하고 가자. 닦아줘, 맞아, 병신. 저 새끼는 혓바닥을 뽑아야 돼. 성구야, 쟤들 애들 모으면 존나 많아. 씨발, 우리 존나 처음 만난 거 아니야? 싸움을 쪽수로 하냐? 백준환이 저 돼지 새끼는 내가 확실히 제낄 수 있어. 아, 그치, 그렇긴 한데. 아, 씨발, 백준환을 제껴도 쪽수가 많으면. 아이. 나훈아, 백진환이 그 새끼 나랑 다이다이 뜨면 족밥인데. 아, 그 새끼 약에 빠져가지고 나 제끼려고 지금 쪽수 먹고 있다니까. 니 있어야 된다고. 니들 싸움에 내가 왜 끼어들어? 너 대가리 총 맞았냐? 야, 나훈아, 너도 백진환 패거리 싫어하잖아. 싫은 건 그냥 싫은 거고, 니들 대가리 싸움에 난 눈꽃만큼도 관심 없어. 아씨, 계속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. 니도 걔들한테 시켰어. 그대로 두면 그 새끼들 니 뒤통수 무조건 간다. 그건 니가 상관할 바 아니지. 야, 나 그냥 니네들끼리 놀아. 싸우든 뒤지든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.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. 나 간다. 됐어. 쟤 어차피 이혜리 때문에 거절 못해. 아, 씨발 진짜. 가자. 금주에 먹겠습니다. 여보세요? 어, 되겠냐? 누구세요? 아, 이 친구 목소리도 모르네. 두기야, 두기. 대기 두기. 어? 어? 고등학교 단짝도 몰라보네. 어? 두기? 아, 학두기.
아유. 어, 야. 아우씨, 오랜만이다. 어, 왔어? 아씨. 야, 잘 지냈냐? 야, 오랜만이네. 야, 한 잔 받아, 한 잔 받아. 그래, 한 잔 받아. 야, 대기야. 너 타이거파 짱이었던 상식이 알지? 박상식이. 아, 그 왜 그 우리가 삼식이라고 놀렸던 그 새끼. 야, 너한테 존나 처마한 새끼 있잖아. 그래, 그래. 응, 삼식이. 어. 기억하지? 야, 그 새끼 요즘 뭐 하는 줄 아냐? 몰라. 고등학교 졸업하고 본 적 없다. 야, 그 새끼 졸업하고 조직에 스카우트 돼서 지금 넘버 2래. 어? 야, 뭐 연장질 좀 하고 감옥 좀 왔다 갔다 하더니만 승진했나 봐. 어? 이 새끼. 그 버릇 못 고치고 그 길로 빠졌구나. 야, 송충이가 솔잎 먹는 거지. 안 그냐? 어? 오, 야, 너 말 잘하는데? 어. 야, 니가 국어 선생 해라, 씨. 그랬다? 아니, 근데 삼식이 얘기는 왜? 아니, 내가 여기 있는 새끼들하고 얼마 전에 돈 모아가지고 이 고깃집 인수했거든. 어? 뭐, 4천? 난 대출 껴서 5천. 뭐, 나는 장인어른한테 대출 했다. 그래, 뭐 아무튼 우리가 수천 수억을 썼어. 근데 여기가 그 새끼 나발인 거야. 어? 야,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막 동생들 데리고 찾아오더라. 야, 처음에는 막 동창이네 어쩌라면서 막 매상 올려주더라고. 근데 슬슬 이 뽀찌를 뜨는 거 있지. 응? 아니 뭐 족 같은데 뭐 하는 수 있냐? 아, 일단 달란 대로 줬어. 근데 이제 와서는 이 가게를 내놓으란다. 예? 야, 뭐 들어보니까 그렇긴 한데. 그렇지? 야, 오랜만에 나 불러놓고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? 아, 그게 그 너가 삼식 그 새끼 고등학교 때 발랐잖아. 어? 발랐잖아. 그래서 일진 조직 통합시켰고. 어? 야, 그 일단 그 삼식이 그 새끼가 너를 그냥 존나게 무서워하거든. 어? 그래서 말인데 대기야, 너가 삼식이 좀 찾아가가지고 동철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얘기 한 번만 해줘라. 응? 대기야, 부탁 좀 하자. 너무 힘들다. 응? 얘들아, 미안한데 내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다. 야, 내가 뭐 돈 달래? 아, 그래, 삼식이 만나서 말 한마디 해달라는 건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. 어? 야, 솔직하게 해서, 야, 너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그 조직에 스카우트 돼서 삼식이 그 자리 우리가 앉을 수 있었어? 어? 야, 대기야, 씨발, 우리 셋이 꼴 좀 봐라. 어? 야, 까놓고 얘기해서 너는 이 바닥 쉽게 떠날 수 있었다? 왜? 넌 능력 있는 아버지가. 나 먼저 간다. 여기 술값은 내가 계산할게. 야, 야, 대기야. 뭐? 너 섭섭하다, 어? 너 혼자 좋자고 친구들 다 내팽개치기냐? 너 많이 변했다? 나 이제 선생이야. 간다. 어, 여보세요? 어, 잘 지내지? 아니, 나야 뭐 방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지. 어. 아니. 그 다른 게 아니라 너 혹시 8년 전에 무명고 있었지?
거기 학생들 이름 중에 나대기라고 기억하냐? 진짜? 야, 너 기억력 좋다. 전에 있던 학교 학생 이름까지 기억하고. 뭐? 아니, 그런 학생이라면 잊을 수 없겠지. 그래? 알았어, 고마워. 예린아, 왜? 너 이번 주 금요일에 나랑 영화 볼래? 영화? 내가 쏠게. 너 나 때문에 퇴학당할 뻔했는데 내가 보답해야지. 시간 어때? 아, 시간 되지. 당연히 되지. 없어도 만들어야지. 그래. 너 금요일 약속이다, 그러면? 응. 싶냐? 사진 당장 지워라. 우리한테 와. 그래 한번 지울게. 야, 나문아. 너 퇴학당하고 싶어? 이번에는 나쌤 너도 실드 못 칠걸? 야, 나문아.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라. 이번 주 토요일이다. 아이고, 싸움의 신께서 왕림하셨네. 나선생 고등학교 담임이 내 친구입니다. 나선생 학창시절 무용담을 줄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. 무용담이요? 나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어땠는데요? 무명고 전설의 일진탑! 어제 그 정나무니하고 백진한 애들이 싸움을 하게 된 것도 다 나대기 선생 때문이었다고 하네요. 안 그래요, 나 선생? 네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백진한 애들을 나대기 선생이 두들겨 패고 애들이 억울한 마음에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나문이 나서서 나선생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. 화가 난 애들이 정나문한테 덤볐고 그러다 싸움이 크게 벌어진 거죠. 나대기 선생이 뭘 믿고 일진 애들을 안 무서워하나 했더니 본인이 일진이셨네. 애들 싸움질 가르치려고 기간제 교사 응모하셨나 봅니다. 저 먼저 들어갈게요. 결정했냐? 토요일 백진한 애들 제끼는 것만 하는 거다. 그 뒤엔 나 빠지는 거고. 걱정 마. 그 양아치 새끼들 제끼는 거 니한테도 좋은 일 아니냐? 됐고, 토요일 몇 시 어디로 가? 성남교로 와. 야, 근데 걔네들 졸라 많아. 우리가 쪽수로 밀리는데. 아이씨, 참겠지. 걱정 마. 남은 이 새끼만 있으면 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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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야, 이경은 너 또. 아 쌤 아니에요. 대박. 진짜 대박 사건. 대박 사건? 뭔데? 만 원. 5천. 허허허 제법이네. 얘기 좀 하자. 이유가 뭐야? 양대한을 그렇게 때려놓고도 분이 안 풀렸어? 그런 거 아니에요. 너 이번 일에 끼면 진짜 안 된다. 네가 끼면 싸움이 너무 커져. 쌤, 지난번에 태양 막아주신 거 고마운데 그거 공과력박 막은 거랑 주고받았다고 쳐요. 이제 쌤이랑 저랑 서로 빚진 거 없으니까 그만 관심 꺼주세요. 내 말 들으면 이번 일 무조건 막을 수 있다. 잘 생각해봐. 제가 알아서 합니다. 나무나. 자기야. 뭐지? 이놈 새끼. 너 아직도 애들 패고 다니냐?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애비 속일 썩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선생이 돼서도 그러고 다녀? 아버지, 그건 오해예요. 오해? 너 앞으로 내 눈앞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라. 창피해서 아주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. 아이고, 이게. 재밌냐? 아, 토요일에 조성구랑 백진환이랑 한판 한대. 진짜? 조성구가 백진환 패거리 싹 패주면 좋겠다. 우리 예린이 학교 생활 편하게. 맞아. 응. 나도 조성구가 있으면 좋겠다. 맞아. 에이, 이게 멈정들. 뭐라고 저 씨부렸냐? 어? 뭐라 씨부렸냐고. 귀구멍 열고 잘 쳐들어. 조성구 걔. 존나 먹으면 존빠지냐, 존빠. 어? 씨발년아, 이게 아니야, 걸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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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말려? 씨발, 누나, 아 이런, 이런, 아, 씨발야. 3년이 존빠를 존빠를 했는데 뭐? 하, 씨. 씨발년아, 야, 나 경찰이야, 엄마. 야, 나 씨발년아. 아우, 씨. 왜? 둘이 싸움 중? 아유, 존나 잘 바라네. 어? 왜? 멋있어. 왜? 야, 왜? 뭐야? 야, 진짜야? 왜 그래? 아, 진짜야? 왜? 아, 저 신발이라네, 진짜. 이 신발. 오, 씨발, 뭐하고. 아니야. 아, 뭐야. 1교시 내 수업이지. 자습하자.
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십니까? 토요일? 왜요? 골프 약속이 있는데. 그게 저랑 꼭 가보셔야 할 때가 있어서. 개발이 골프 취소. 토요일 날 봅시다. 뭔가 수상하고 음산한 기운이 주위를 막 맴드는 것 같은데 나만 느끼는 건가? 그러게요. 저도 뭔가 더러운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. 선생님. 네? 불금인데 약속 있으세요? 아, 왜요? 없으시면 저랑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? 제가 지금은 좀 다음에 같이 하시죠. 아, 고기 안 드세요? 네, 저 지금부터 고기를 안 먹습니다. 그럼 월요일에 학교에서 뵙겠습니다. 아, 그럼 샐러드바 어떠세요?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저는요, 선생님이랑 사적으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. 죄송해요. 허 선생님! 네? 혹시 나대기 쌤 좋아해요? 아니,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? 진짜! 나 선생! 월요일이면 학교 그만두게 될 겁니다! 괜히 헛물 켜지 마시고! 그 기생오라비 같은 자식이 뭐가 좋습니까? 내가 더 훨씬 남자 같고 멋있지! 1,000원이요. 감사합니다. 쌤, 잠깐만요. 그 할 말이 있는데. 어, 그래. 아, 그... 여기가 우리 집이야. 그래. 덕분에 영화 잘 봤어. 정남은 나중에 내 매니저 할래? 매니저? 응. 나 데뷔하면 소속사에 너 추천해줄게. 네가 내 보디가드 하면 좀 든든하고 좋을 것 같은데? 그래. 데뷔하면. 아니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사실. 내가 진짜 열심히 몸 만들고 있거든. 운동도 열심히 하고. 약속했다? 어? 어. 그래. 들어가. 가. 예리 매니저. 야, 너 씨발. 너 그 사진 자꾸 보낼래?
미안.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하면 좀 싫어하시겠지? 그치, 그치. 바쁘겠지, 레지던트인데. 나도 알아, 나 때문에 오픈한 거. 나도 존나 아쉽다. 간만에 의사였는데. 미안. 그 신경 써줘서 고마워. 들어가. 얼마나 더 가야 돼요? 우와, 존나 반짝여. 불금에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. 진짜 별 보러 가는 거였어요? 저 헛된 소리 안 한다니까요. 화성이요? 와, 화성을 볼 수 있구나. 가깝잖아요. 어두워서 그렇지. 화성이 영어로 마스잖아요.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. 아까 본 금성은 비너스, 미의 여신. 그건 화 선생님께.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네요. 그 마스랑 비너스랑 연인이었다던데. 내일 나문이한테 가실 거죠? 어떻게 알았어요? 경은이한테 들었어요. 나쌤, 거기 안 가시면 안 돼요? 알고 있는데 모른 척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. 그렇긴 하지만. 저기, 저 별들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건 자기 궤도를 돌고 있어서래요. 자기 궤도를 이탈하면 추락하고 하게 돼요. 저도 학교 다닐 때 일탈을 했어요. 파괴 직전까지 갔었죠.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절 붙잡아준 쌤이 있었어요. 그분이 다시 제 궤도에 올려주셨죠. 예, 그 쌤한테 배운 거 제가 선생이 됐으니까 제가 가르쳐야죠. 그래요.
지금 뭐 하세요? 아, 증거 사진 찍어야죠. 아이고, 무슨 사진 공모전 내십니까?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. 아, 역시 교감 선생님께서는 현명하십니다. 근데 안전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안전장비요? 예, 아니, 걔들이 워낙 난폭해서요. 박시창 선생님 당한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. 그래서 그 제가 싹 준비를 해뒀습니다. 좋네요. 주세요, 안전장비. 예. 예? 아, 그 체육용품 보관실에 있는데? 아, 제가 빨리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그게 좀 무거운데? 아이고, 우리 지선생 하시는 일이. 시간 없으니까 같이 갑시다. 예. 조성구 이 새끼야! 아유, 씹다꾸리 돼 존나게 웃기네. 성구야, 아니 족밥인 줄은 안 알았는데 진짜 개쌍 족밥이구나? 야, 미친년아 입 닥쳐. 병신같이 사람 한마디 데리고 와서는 씨, 씨발년이 씨. 별일 아닙니다. 도대체 여기 왜? 빨리 갑시다. 아, 고생하십시오. 남은이 멋있는 척 존나 하더니 아... 아니다? 잘 됐네. 아니 저번 일 때문에 우리 애들이 존나 빡쳐있거든. 우리 남은이 내가 작은 밟아줄게. 그치? 아! 얘들아! 차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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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빨리 빨리 좀 무시기들 그냥. 누구랑 바꾸 들어와 있어? 니들 뭐하는 새끼지요? 혹시 여기 학생들 안 왔어요? 학생 인마 여기 왜 있어 인마? 학생 앞이 치가 떨려 내가 이 새끼들 그냥. 잠시만요. 잠시만요 인마. 나 새끼가 어디서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새끼가 대가리를 디밀어. 니들 새끼들아 내가 인마 새끼야 대출도 안 나와가지고 인마 이거 날루두게 생겼어 이 새끼들아.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만. 아니, 여기가 아닌가? 아 나 이 새끼들 그냥 야 인마. 야 야 이 새끼들 이 동네 뭐야 이 새끼들 아니야 다 알바도 알로 보더니 이놈의 새끼 저 새끼들 나를 알로 보 양계장이야 뭐 여기 이 동네 씨 한 놈이라도 움직이면 니들 다 죽는다. 나 니들 선생이야. 아, 씨발 진짜. 쌤, 저희 쌤이라고 받으려는 거 없습니다. 동재야, 엎어. 갑니다. 선생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는 새끼는 내 손에 죽는다. 이제 좀 밸런스가 맞겠는데? 저 이제 좆됐어요. 예리랑 잘 되고 있었는데. 애들 싸움 다 끝나면 어쩔 거야? 어쩔 거야? 어쩔 거야? 젊었을 때 붕붕 날아셨다면서 한번 날라보세요. 날라본다 내가 아주 그냥. 어때 버스 타고 오세요? 두고 봅시다.
알고 했어요. 나대기 선생님. 감사했습니다. 대기야, 수고했다. 쌤! 쌤. 쌤! 고맙습니다. 너 지난 주말에 또 싸웠다며? 아 그게 어쩔 수 없이. 잘했다. 달아, 같이 갈 데가 있으니까. 저기 보이는 저 터가 새로 들어설 학교 부지다. 잘 봐둬. 알았어 이 자식아. 어쩌 어이씨 이 자식. 그래 그래 그래. 네가 좋은 선생이 되면 있을 곳이니까.